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노션 활용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했는데 벌써 약한 30회 가까이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션을 사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션의 매력에 빠진 뒤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전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추진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업무 효율적인 부분들을 한번 노션에 반영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 인프론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노션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뭐 인터넷이나 그것만으로 공부하지는 않고 도서 두 권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책을 추천하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노션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노션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노션에 사용자들 멤버들을 이제 초대를 하죠.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페이지를 바꾸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뭔가 서로 화상 채팅을 하듯 예, 그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격으로 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계속 통화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페이지들을 서로 같이 보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하고 홈페이지 등으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에버노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도 페이지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별로 공유를 해서 이제 뭐 블로그 형태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노션만큼 정말로 효율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사용하기 쉽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에버노트로 일부 좀 블로그를 반영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링크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 우리가 도메인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포트포워딩 방식으로 반영을 해놓으면은 홈페이지로 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 노션을 통해서 진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페이지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양한 템플릿 양식들을 계속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기본적인 템플릿들도 점점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템플릿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업무별로 지금 현재 분류를 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 업무 기능들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떤 함수 같은 경우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VBA 같은 걸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어떤 매출 매입장부들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들을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조금 자동화 업무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버노트나 그런 데에서는 조금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에버노트를 좀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노션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에버노트에서도 나왔던 현상인데 이 페이지들이 많아지면은 노션에 사용하는 페이지들이 많아지면은 좀 딜레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서버가 좀 불안하다는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션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신 분들은 뭔가 노션에서 모든 그런 효과들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정해진 틀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표 삽입을 할때 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좀 없다라는 거. 예, 그런 테이블 형식으로만 좀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장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은 하나씩 하나씩 또 노션 쪽에서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노션 책을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노션이 이제 국내에서 좀 알려지게 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블처럼 예, 사용하는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저자분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런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션을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알려준 예, 분들이라고, 예, 고마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쭉 보고 난 뒤에 아 노션이란 게 이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활용들을 좀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노션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요 나중에 이제 나왔던 책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나온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노션을 다룬 책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3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검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노션 같은 경우에도 노션이라고 치면 안 나오고 영어로 노션이라고 쳐야 나오더라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출판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저는 이제 요 책을 또 추천을 많이 합니다.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책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왼쪽은 좀 바이블 형태로 해가지고 모든 옵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매뉴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나온 책들이 거의 다 매뉴얼 형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가계부 같은 경우나 매출 매입 정보가 매입 그런 계산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나온 게 바로 요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편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중고급 과정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 책으로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인터넷 강의들도 최근에 많이 또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또 만든 인터넷 강의가 있죠. 노션 완벽 활용편이라고 있는데, 뭐 다른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된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유료는 강의는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 노션 완벽 활용편, 이거는 인프론에서 노션 완벽 활용편을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노션 완벽 활용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제 거 유튜브를 또 영상을 또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문의를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예,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은 노션을 그 실무에 적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